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불교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교 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 리더스 포럼의 제5기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행 총무원장 큰스님과 우리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불교 리더스 포럼 대표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원장 큰스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의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분열로 국가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 코로나 위기로 국민들께서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시는 불교 리더들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가 국민을 통합하고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것과 같이 불교 리더스 포럼 관계자분들께서도 나라의 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 리더스 포럼 제5기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종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향기로운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